광주시교육청이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전체 중고등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활용을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전교생 600여 명에게 노트북을 전달한 한 중학교. 교육청이 노트북을 다시 수거해 3일 만에 돌려주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방화벽을 뚫고 게임을 설치한 사실을 발견하고 조치를 한 건데 보안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은 정작 필요한 프로그램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공도 못하고 EBS 같은 것도 다 막아둬가지고 거의 그냥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고등학교는 태블릿 PC 이용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해당 기기로만 수행 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영업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몇 번이나 그걸 또 전화해야 되고 가져가지 않는 그런 기기에 대해서는 학교가 또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현재 중학교 1학년의 경우 5년 동안 노트북을 관리해야 하는데 잃어버리거나 고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받지 않겠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급 기종보다 더 좋은 사양의 기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은 꼭 필요하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동의서를 받는 것은 가정에서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일 뿐 실제 일괄 배정되는 만큼 강요는 아니며 동의서를 내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정보 교육의 보편성을 위해 같은 기종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사실은 교과서 보급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전국 시도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혼란이 이어지자 시교육청은 당초 이달 말까지 지급을 끝내고 2학기 수업에 활용하려던 계획을 바꿔 지급 시기를 다음 달 중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